왼쪽이 부탁방 거북이님이고요. 오른쪽이 홍보부장님이. 옥탑방 거북입니다. 저는 네 특별 출연하게 된 가가고요. 특별 MC를 하게 됐는데 지금 왜 MC를 하게 됐냐? 우리 설국이가 누가 더 어떤 분을 더 좋아하느냐 애정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인데요. 애정도 테스트를 하실 대상은 옥탑방 거북이님과 홍보부장님 두 분 중에 설국이는 과연 누구를 더 좋아하는가 그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근데 얘가 저를 더 좋아하는지 저한테 자꾸 오는데 설국아 일로와. 자 이제 테스트를 진행해볼까요? 설국아 이제 출동하자 출발. 자 설국아 일로와.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. 누구를 더 좋아할 것인가. 왼쪽이 옥탑방 거북이님이고요. 진짜 이렇게 나한테 오면은 설국아 일로와. 오른쪽이 홍보부장님이. 설국아 일로와. 일로와 이쪽아. 버림받았어. 야! 옥탑방 거북이님이 졌습니다. 주인을 알아볼 수 없나. 그리고 다음 한번 해볼게요. 두 분이 자리를 바꿨는데 과연 또 설국이는 어느 분께 갈 것인가. 지금 설국이가 몸을 틀고 있는데요. 설국아 일로와. 설국아 여기. 자 이번엔 오른쪽이 옥건님 왼쪽이 홍보부장님. 홍보부장님 이번에도 승리. 자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옥건님 소감을. 일단 할 말이 없어요. 그러면 혹시 강아님이랑 저랑 해가지고 한번 또 어떻게 볼지 좀 그거 왜요? 저한테 지실까봐. 아니 아니 나 아 저가 일단 패배 원인이 네. 먹을 거 풍족하게 안 줘서 반항심으로 다음에는 좀 먹을 거 풍성하게 주고 좀 잘 보살펴 주면은 저한테 오지 않을까 하는.